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충남 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제10회 충청남도 지방정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초대시가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호소공원에서 가을의 콘서트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렸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풍세면 코스모스길을 방문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구본영 시장이 충남 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논산시 도남서원에서 열린 이번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충남 도내 시군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토의 및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제도화, 시군별 권위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충남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시군협력방안 등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며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제10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충남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정보회의는 충청남도와 충남 지역의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충남 최고 정책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구본영 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 지역 시장 군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 지역 현안에 대한 공유와 의견 수렴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더 나은 충남도민의 삶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며 충남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충청남도와 천안시를 비롯한 시군 관계자 등은 충남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시청 봉사홀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구본영 시장과 각계각층 내외빈,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행사의 흥을 돋우기 위한 천안시립무용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존경하는 마음들이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싹 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역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모범노인과 모범경로당, 노인 복지기여자 70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돼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긍정적으로 노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수호수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청수호수공원 가을의 콘서트는 구본영 시장과 각계각층 내외빈,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청룡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 행사에는 통기타 연주와 파페라 공연 등 관람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마음, 추억을 만들고 흥겨운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방문해 10월의 멋진 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낭만을 선사했는데요. 천안시는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에게 더 큰 만족과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풍세면 남관교 부근에는 만개한 코스모스가 군락을 이루며 풍세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 촬영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구본영 시장이 코스모스 꽃밭을 방문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천안시 풍세면에 소재한 남관교 부근에는 지역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꾸기 시작한 코스모스길이 약 12,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천안의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꽃망울을 터뜨리며 만개한 코스모스들이 가을의 정취를 풍기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모스길을 방문한 구본영 시장은 천안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다며 올 가을에는 풍세면에 위치한 코스모스 꽃길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천안 명소의 매력도 듬뿍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10월 한변미술관을 소개합니다. 서북구청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는 그린날의 일상의 행복전과 한국 CZT협회 천안 젠탱글전 그리고 두 손 가득 디딤돌 함께하는 어울림전이 펼쳐질 예정이며 동남구청에 위치한 삼거리 갤러리에서는 성호 무견회 정기회원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의 도솔 초대작가전 등 가을의 정취를 한층 더 고취시킬 다채로운 전시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제16회 천안예술제가 오는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도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천안 쪽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회 등 한바탕 잔치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도솔광장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10월의 낭만을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안시가 민원처리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민원실 내 통역 서비스 창구를 운영합니다. 통역 창구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내국인도 상담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 국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아토이에서 제품 및 캐릭터 디자이너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입니다. 세린테크 주식회사에서 품질관리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입니다. SM정유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600만원에서 2,8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입니다. 거성 테크놀로지에서 경리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입니다. 삼진전공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4,0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달 10월입니다. 10월 9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루, 바로 한글날입니다. 올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573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신조어와 인터넷 은어가 한글과 혼용되고 있는 요즘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